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생활 적폐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나 채용 비리처럼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 타일러도 안 되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까지 인용했습니다. 먼저 남승모 기자입니다. 세 번째로 열린 반부패 정책 협의회 안건은 생활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교육부 총리,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립 유치원 비리와 채용 비리 등을 거론하며 공직자들의 반성부터 촉구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분야 혈세 낭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갑질에 질려 있다며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또 학교 내신에 대한 국민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학사 비리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패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면서 처벌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시행실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법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청탁 없는 문화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